친맘으로서 이렇게 어린이집 안 간다고 할 때가 아이고 잠깐만 경로를 이탈하여 뭐야 어디 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브이로그를 찍게 된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의 정나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출근하고 있고요. 아이는 회사에 있는 사내 어린이집에 같이 가는 길입니다. 승우야. 아침이야, 아침. 일어나봐. 잘 잤어? 뭐라고? 뭐라고? 어린이집 안 가. 어린이집 안 가? 일어나자마자? 승우야. 엄마 밥 줄게. 나와. 간이 아침 먹고 가거든요. 승우 옥수수도 먹을래? 아니 안 먹을래? 좀 뭐가 무너졌는데? 엄마 다른 거 줄게. 엄마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먹고 있어? 엄마 머리 윙 하고 올게. 언니짜. 일로 와. 밥 먹었어? 얼른 가서 먹어. 자. 아, 언니 거. 아니, 어린이집 갈 때는 다른 거 입고 가자. 얼른 신발 신어요. 가자. 자, 일로 와. 자. 아기를 어린이집에 간신히 보냈고요.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공단 회사 로비인데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도 공단 이렇게 땅 속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로 냉난방도 하고 또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홍보실 직원들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실장님 자리인데요. 안 계시니까 자리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환영배 실장님 자리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나의 대리님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한국에너지공단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한 홍보실 현민선 주임입니다. 제가 홍보실에서 맡은 업무는 신재생에너지 홍보 업무인데
관련 정책이나 저희 공단에서 하는 관련 사업들을 홍보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메일이 온 게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고요. 에너지 관련된 주요 기사들을 모니터링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린 미디라고 그린 미디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요. 네. 아, 네네네. 아, 주택 지원 사업 추가 공고가 혹시 언제인가요? 아, 내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따로 뭐, 홍보 영상 같은 거를 제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 네. 그럼 지금 갈게요. 네, 홍보 관련해서 미팅 요청이 와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국민들 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할 때 설치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참여기업한테 신청을 해야지만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태양광하고 네. 지열, 태양열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원이 나가는데 네.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예산은 한 350억 정도? 저희 홍보실에도 워킹맘, 워킹 대디들이 많거든요. 아이 키우면서 회사 생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시? 사방에 왜 2시에 끝나지? 아니 12시 자기네 반가워하게 해도 2시에 끝나지. 취직한 지 얼마나 되셨죠? 진짜 얼마 안 됐죠? 한 달. 어때요? 살아있네. 지금은 주말에만 보시잖아요, 그죠? 여기 내려온 이후에는. 평일에 막 보고 싶고 이런 거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네, 남자 육아휴직이 할 때 좀 눈치가 보인다거나 되게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우리 회사는 보편적으로 남자들도 꽤 많이 하고 우리 남편도 맞아, 사실 제 남편도 대리님 3개월 쓰고 남편 1년 쓰고 이제 올라가시죠. 오후 업무를 해야 출장? 아, 네, 출장 가야 돼요. 주택지원사업 사례자 인터뷰 해주실 분에게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요.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태양광의 모습 보이고요. 이 마을 앞집도 좀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옆에도 있고 저기 멀리도 이렇게 태양광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전량을 체크하는 인버터고요. 이게 태양광 모듈이 밑에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택생활 해보고 싶은데 저는 못해요. 정리를 할 수 없어요. 네,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신 사례자 분인데요. 태양광 설치하기 전이랑 현재랑 네. 전기요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거든요. 전기요금은 뭐 사용하시는 집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희 집 기준으로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신경을 쓰고 생활을 했는데도 아. 13만원, 14만원, 15만원 정도에 나왔는데 태양광 설치하고 저희가 전기 제품 쓰는데 부담이 없으면서 한여름에는 7만원 그다음 이제 겨울에는 전기, 예, 전기 사용량이 확연히 네. 줄어버리잖아요. 가장 적게 나오는 날은 2만원대. 생각보다 발전량이 높아요. 설치 기간이 또 얼마 안 걸려요. 하루? 좀 복잡하신 집은 하루 반 정도. 그러면 이 주택지원 사업은 어떻게 알고 신청하시게 된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업체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중에 본인이 선택하신 업체를 딱 정하셔서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면 되더라고요. 고민하신다면 저는 빨리 선택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유용식으로 내줬다고 했거든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단축 근무 제도를 이용해서 오후 4시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뭐하고 놀았어? 어디가? 어? 타봐? 어디 가요? 까까 사러 어디로 가요? 소영이는? 하루가
거의 마무리가 되지만 또 다른 시작이 이제 푹 잘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에너지 온다 좋아요. 아빠 송아 아빠 좋아해? 엄마는? 지금 좀 졸려서 그런 것 같은데. 엄마 그럼 슬퍼.